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? 소름 끼치게 발칙한 이야기. 그동안에 길었던 골 침묵을 깨고 드디어 손흥민이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. 그것도 세 골씩이나 말입니다. 누구보다 힘들었을 사람이 손흥민 자신이었을 것이기에 해트트릭의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13분 동안 펼쳐진 골가뭄 해소의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안 해본 방식으로 교체 멤버였던 손흥민은 후반 14분 교체 투입되었고 교체 후 14분 뒤인 28분 첫 골이 터집니다. 세상에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. 축구 전문가들에 의하면 첫 번째 골이 들어간 위치가 누구나 쏘아 올릴 수 있는 포인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한마디로 굿샷이었다는 얘기인 거죠. 손흥민의 골 침묵이 길어지고 있던 시기, 현재 팬들은 손흥민의 선발제의 여부를 놓고 논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.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왜 저럴까 싶죠? 그거 아니죠! 여기서 손흥민은 달랐습니다.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. 준비가 기회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. 하나로는 만족 못. 두 번째 골은 후반 39분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아 손흥민 존에서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슛에 멋지게 성공시키며 쉿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. 기세를 몰아고 사냥에 나선 손흥민은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. 세 번째 골은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침투해 오른발로 때린 슛이 비디오 판독 끝에 골로 인정받게 됩니다.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이는 세레머니까지 했는데 여기서 오프사이드가 된다면 아쉬울 뿐 아니라 발동이 걸린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었는데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손흥민이 그려낸 축구공의 경이로운 궤적만 보더라도 연습이 대가를 낳는다는 말이 떠오릅니다. 그대로 골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. 이른바 물수 대비 홀인원 정말 대단한데요. 지금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손흥민처럼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준비가 기회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손흥민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. I don't know, to be honest, and yeah, I like to shoot in this position, and then I was practicing even when I was a kid. I think I talked about so many times, but look, this is always a practicing. I think I try to always, even now after training, even I have time. If you have time, I try to practice this in this position, try to shoot and try to hit always top corner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